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중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만 3천여 명에게 사업자 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비과세 신고 기간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비과세 신고한 주택 중 의무 임대 기간에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추징받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